박두익. 북한을 월드컵 8강으로 이끌며 서구권으로부터 동양의 진주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던 남자. 야생마를 보는 듯한 스피드와 회심의 슈팅력을 가졌던 박두익은 북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비록 클럽 커리어는 북한이라는 사회적 고립 국가에서 활약했던 탓에 알 수 없지만 그가 1966년 월드컵에서 천리마 축구단을 데리고 해냈던 업적만으로도 그는 아시아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박두익은 그들의 빗장을 해체시키는 결승골을 넣으며 8강행을 견인했고 이는 아직도 월드컵 역사에 남을 대이변 경기로 손꼽힙니다. 이 충격에 1980년대만 해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인 3명을 꼽으라 하면 칭기즈칸, 석가모니, 마지막으로 박두익이 거론된다는 우스갯소리가 퍼질 정도였습니다.